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 만나보는 브랜드네요. 네. 마그네틱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산다레. 네. 라는 이펙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틀라이트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산다레는 자연스러운 사운드와 역동적인 오버드라이브 부스터로 기타와 앰프의 톤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페달입니다. 마음에 드는 드라이브 페달과 유기적으로 잘 융합이 되는 페달을 찾고 계시거나 앰프와 비슷한 음악감이나 질감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저희가 이 촬영하기 전에 은총씨가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로 약간 앰프 크랭크업된 사운드가 연출이 네. 되더라고요. 알이 굵어요. 아주.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앰프와 비슷한 음악감이나 질감을 찾으시는 분들 요번 편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 컨트롤은 페달의 전반적인 EQ를 담당하며 픽업 어택의 변화와 기타 볼륨 조절이 설정에 잘 반응을 한다라고 하네요. 산다레는 훌륭한 오버드라이브 톤을 제공하지만 부스트로서도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앰프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로우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하이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가운데 보면 조그만한 노브가 있는데요. 보이스 노브입니다. 페달의 전반적인 EQ 응답을 다이얼링한다 라고 네.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소리가 뚱뚱해지네요. 그렇죠. 힘이 네. 확 느껴지는 네. 이 미들 로우 때가 네. 갑자기 확 그러네요. 볼크업을 그렇죠. 엄청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EQ를 먼저 만져볼까요? 네. EQ대를 하이를 좀 깎고 로우를 좀 높여서 네. 정말 앰프 그 EQ를 만져서 그쵸. 응답을 받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풀 볼륨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앰프 자체에서 나오는 크랭크업 소리를 이거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땡겨가지고서는 이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 거기서 오는 EQ에 따른 반응 속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올려볼까요? 반대로, 네. 네. 귀가 하나도 안 아프네요. 좋죠. 네, 귀가 하나도 안 아프네요. 오, 이거 좋네요. 얘 제가 뭐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저께 이 이펙터를 리뷰를 할 거를 준비를 하면서 디자인을 보면서 아, 이거는 괜찮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운드가 깡패네요. 깡패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인을 한번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까지. 네. 이거 괜찮네. 멋있네요. 얘 가격이 제가 알고 별로 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또 만나는 힘 있는 그런 친구네요. 풀게인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얘는 거의 그냥 저는 얘를 프리로 쓸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가 다시 제로 세팅에서 다이얼을 안에 있는 보이스 다이얼을 한번 돌려보도록 네. 할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선 이쪽으로. 네. 이러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뚱뚱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 로우를 이 상태에서 좀 올려볼게요. 굉장히 힘있게 밀어붙이는데 은총씨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귀가 아프거나 듣기 싫은 사운드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때려주고 싶은 네. 그런 사운드네요. 저희가 다른 페달과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프한 상태로 네. 드라이브 페달을 시계즈 한번 네. 켜볼게요. 시계즈도 웬만하면 12시 상태입니다. 네. 꺼볼까요? 네. 오, 굉장히 힘 넘치죠. 오. 다음은 레드락스와 한번 네. 물려보도록 할게요. 레드락스도 최대한 12시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 원래 같이 물려 쓰는 페달의 특징 자체를 전혀 감쇄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부스팅을 그죠. 힘있게 해주니까 설명한 대로 오버드라이브로서의 역할도 좋지만 부스트로서도 충분히 좋네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이펙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지금 켜져 있나요? 꺼져 있습니다. 프리즘 부스터 잠시만요. 네. 이게 그냥 클린인가? 네. 프리즘 부스입니다. 여기서 진짜 좋다. 진짜 좋은데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멋진 사운드와 강력한 부스팅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버드라이브 단독 오버드라이브만으로도 충분히 앰프 개인 사운드를 잘 이끌어내주면서 멋진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도 연출을 해주는 저는 이거 만약에 쓰면 그냥 밟아놓고 계속 켜놓을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아예 이거 기본 톤으로 두고 네. 그냥 진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켜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톤 같은 것도 지금 이 차이가 이거랑 오구 네.
그게 차이가 너무 나요. 끝내주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고요. 뭐랄까 이 아무 생각 없이 해수욕장 같은 데 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모래를 비볐는데 이따시만한 왕조개라든지 이런 게 훅 올라온 듯한 느낌. 이도치 않았지만 정말 보석 같은 이펙터를 발견한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산다래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전학 온 일장 이렇게 됩니다. 와, 저도 정말 오, 아까 좀 할 말이 있었어요. 지금 오, 지금 거의 지금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대와 이 퀄리티가 다른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그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배뮤람이 왜 배뮤람만의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잔레이 그 시장을 이제 물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죠. 그거 쓰는 사람은 그걸 왜 못 버리냐면 그 잔레이가 그 딱 포진하고 있는 거기를 다른 페달을 삐집고 들어갈 수 없는 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잔레이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드라이브 페달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친구를 아예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로 지금 이 약간 이건 좀 성향은 좀 다른데 프리즘과 또 다른 정말 좋은 프리가 그쵸. 저희가 좀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외모를 뛰어넘는 매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뭐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이제 뭐 외모로 평가가 안 된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이펙터에서는 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가 좀 이렇게 지분이 굉장히 높은 좀만 이쁘게 만들지 지분이 거든요. 네.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디자인이 별로면은 한 번 정도 망설이게 되는데 그죠. 이 친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기준에서는 못생긴 친구예요. 못생겼지만 그러니까요. 사운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볼 것 없이 구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 친구 이렇게 못생겼는데 막 같이 했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잘 불러. 굉장히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10점 나왔습니다. 저 솔직히 저는... 솔직히 10점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순간 그 이제 이거 하면서 네? 디자인 까먹고 있다가 와 이거 10점에다 했는데 형이 디자인 이야기 해가지고 아 그렇지.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만. 그래가지고 아 그래 디자인 다시 보고 아 그래 디자인이 네.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괜찮아요 정말.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네. 진짜 오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펙트에다 10점을 또 줬는데 압도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너무 좋습니다. 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이 될 거예요. 이 마그네틱 이펙트의 다른 이펙터들을 또 다뤄볼 텐데 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